이번에는 A의 M성을 다시 N성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A의 M 곱하기 N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 5의 3성이 있어요. 5의 3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제곱을 해줍니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5의 3성이 있고 거기다 다시 또 5의 3성을 곱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에피소드에서 이 경우에는 5의 3 더하기 3 해서 5의 6성이 되겠죠? 5의 6성은 뭐예요? 5의 6성은 곧 5의 3 곱하기 2성이잖아요. 그죠? 3과 2를 곱해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7의 8성과 7의 4성은 어떻게 되죠? 7의 8성이 4성이니까 4번 곱해진단 말이잖아요. 7의 8성 곱하기 7의 8성 곱하기 쭉쭉 이렇게 4번. 그 말은 7에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 32가 나오죠. 이거는 뭐냐니까 7의 8 곱하기 4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A의 M성을 다시 N성 해주는 경우는 A의 M 곱하기 N성이 됩니다.